노릇노릇 빵 굽는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곳은 전남 광주의 한 카페. 응? 근데 비주얼부터가 다른 빵과 달라도 이거 너무 다르다. 그동안 바오빵과는 색다른 모습, 식욕자극하는 자태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숨어있을 것 같은데. 에클레어라고 불리는 프랑스 디저트인데요. 부드러운 빵과 달콤한 크림이 어우러져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 디저트를 만들고 있다는 김소우 씨. 이 두 사람이 디저트를 만들어 파는 곳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숨어있다. 바로 기부 디저트.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 저절로 기부가 된다고 한다. 디저트가 맛있는 건 물론이고 기부 카페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SNS상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저희가 디저트 카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목표가 있어서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이 카페를 열게 된 젊은 사장님들. 창업 초기 매출이 부진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모아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카페 수익금 중 이제 매달 20만 원을 적금을 들어서요. 일정 금액이 모이면 아프리카, 케냐, 오지 등에 있는 좀 그런 친구들을 위한 우물을 짓는 데 기부할 예정이에요. 아마 내년 후반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부 카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 또한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창 일을 하던 사장님, 바쁜 시간 짬을 내어 어디론가 향하는데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한 대형마트. 보육원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선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왔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기부까지 하고 있는 두 사람. 이들이 정한 나름의 철칙도 있다고 한다. 저희가 한 달에 저희 수익의 5% 정도를 이제 아이들 물건 사는 데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기부 아이디어. 어렵게만 여겨졌던 기부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